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대기 건조함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는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 경상권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기의 건조함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만큼 크고 작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느껴지겠지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그리고 미세먼지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고요. 절기 춘분인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따뜻해서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산행이나 캠핑 등 화기 사용하실 때는 불씨 관리에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니레나시였습니다.